미국 텍사스주 서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주 역사상 최대 규모로 번졌습니다. 여전히 불길이 거세서 수색 작업은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산불은 나흘 동안 4,35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7배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나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재 진압률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불은 텍사스주 경계를 넘어 동북쪽의 오클라호마주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텍사스 서부 주요 도시 에머릴로 북쪽에서는 네 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불길이 주택을 덮쳤을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80대 여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nd it was already dark at the time, and it just looked apocalyptic. Yeah. I mean, I've been in combat, and this looked just like it. It was pretty awful. All of our neighbors were all safe except for one of our precious neighbors down the road. She didn't make it.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이 여성이 유일하지만 불길이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어 피해 지역 수색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가뭄, 강풍이 불길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ou have this window of time when temperatures are going up and you get these occasional storm systems that bring strong winds and dry air from the desert southwest where basically all the ingredients are in place for rapidly spreading wildfires. 국경 안보 문제로 텍사스주 국경 지역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을 먼저 언급하며 지역 사회와 주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